한화이글스가 시범경기 개막전에서 넥센을 상대로 4대2로 승리한 데 이어 어제도 3대1로 승리를 거두며 시범경기 2연승을 달렸습니다. 한화이글스는 넥센과의 시범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나선 김용주와 김재영 등 젊은 투수들의 활약으로 2연승을 거뒀습니다. 타선에서는 첫날 권용관이 2타수 1안타 2타점, 이튿날에는 이성열이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. 한편 한화이글스는 오늘부터 두산과의 2연전을 치른 뒤 주말에는 삼성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.